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선거 캠프에 최측근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현직 교육감이 경찰에 출두한 만큼 조사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했습니다. 현금 나가셨습니다. 추론을 주사고 법적 판단은 법적 판단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경력 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 여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수당 소속이라고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 교육감 선거 캠프 귀해팀장 A씨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와 공보물 인쇄업체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교육감을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